오늘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호남에서 지지세 확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컨소시엄 구성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오늘 19일 이후 중국 기업의 매각 절차를 밟게 됩니다. 봄철 짙은 안개로 섬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의 발이 묶여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강력한 선발진과 타선 응집력을 바탕으로 시즌 초반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유력한 대권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호남에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첫날부터 광주를 찾았고 문 후보도 내일 광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먼저 윤근수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호남산을 탔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과 양동시장을 잇따라 찾아서 경제와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광주 금남로 유세에서는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호남이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며 문재인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더 좋은 정권교체 해야 합니다. 대파 패권주의 세력에 또다시 나라 맡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둘째 날 행선지를 호남으로 잡았습니다. 전주와 광주에서 잇따라 집중 유세를 하며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첫날 대구를 찾은 문 후보는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위기를 헤쳐갈 준비된 대통령은 자신이라며 안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감당 못합니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누가 제대로 준비됐습니까? 양당의 선대위원장들도 첫날부터 호남에서 세대기를 펼쳤습니다. 박남매로 불리며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박지원, 박영선 두 선대위원장은 광주에서 서로 다른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정통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이룹시다. 호남 사람들 인사 차별했기 때문에 대통령 안 돼야 됩니다. 선거 초반부터 호남에서 기싸움을 시작한 두 후보 측은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는 방식으로 호남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각 정당이 광주 전남에서도 일제히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요란한 봄빛 속에서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파랑, 빨강, 초록 등 각 정당을 상징하는 색색의 옷을 입고 선거운동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거리에서 유권자들을 맞았습니다. 정당별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대선 필승 의지도 다졌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5.18을 상징하는 옛 전남도청 앞에서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나라기당당한 나라, 교반 신상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상정을 지금만큼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중앙선대위원장 등 대표 인물들을 내세워 호남에서 새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에서 자기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과 함께 22일간의 열전에 들어간 이른바 장미전쟁. 대권을 향한 후보와 정당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으면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최후 통첩에 대해 산업은행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권단과 금호그룹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향후 매각 작업은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닷새 전 산업은행에 최종 공문을 보내 오늘까지 컨소시엄 허용과 매매 조건 확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회신이 없을 경우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사실상 금호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우선 매수권 행사 기한이 19일로 확정된 만큼 이 기간 안에 금호 측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중국 더블스타와 본격적인 매각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과 채권단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 향후 매각 작업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매각 과정에서 금호 상표권 사용과 특허권, 방상 부문 정리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금호 측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금호 타이어 노조와 중국 매각에 반대하는 협력업체들로 인해 지역 여론이 한층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무엇보다 대선 주자나 정치권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권에서 중국 매각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래저래 금호 타이어 매각 작업은 산 넘어 산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서남 해안에서는 5천여 명의 관광객이 섬에 발이 묶여 오도 가도 하지 못했습니다. 100m 앞도 안 보이는 짙은 안개 때문에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의 얼굴에 피로감이 가득합니다. 사흘 만에 여객선들이 들어오자 섬 부두는 인파가 몰리면서 긴 행렬이 만들어졌습니다.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활을 했잖아요. 토요일 나서 일요일 빠져 나와야 되는 거야. 노는 공채 노는 날이니까 그걸 못했잖아요. 지난 주말과 휴일 신안흑산도와 홍도, 완도, 청산도 등 전남 유명 섬 관광지에 발이 묶인 관광객은 대략 5천 명. 시정거리 1km인 여객선 운항 기준보다 훨씬 더 짙은 최고 100m 앞도 안 보이는 안개가 끼면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그 안개가 또 국지적으로 이렇게 많이 끼기 때문에 차기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제일도 힘들고. 승객들은 운항 차질에 따른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특히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9시부터 5시까지 이제나 뜰까 저제나 뜰까 계속 기다리다가 안 돼서 결론은 다시 호텔로 들어갔죠. 그리고 일단은 이런 거 샀는데 상할까 봐서. 안개가 그치고 여객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관광객들은 사흘 만에 모두 무사히 섬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상청은 해수면과 공기의 온도차가 큰 데다 습도가 높아 오는 6월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많겠다며 섬 관광객들은 사전 기상 정보를 검토해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1980년대 5.18의 진실을 알리다가 숨진 열사들의 유족들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유족들은 자신의 혈육이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지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5.18 7주기를 하루 앞둔 1987년 5월 17일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 광주 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외치며 분신해 숨진 고 황보 영국 열사. 황보 열사의 아버지가 난생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 한일의 어머니. 어머니 배은심. 배은심이가. 배은심. 여기가 이제 박관열이 여기. 아. 박관열이 여기는요. 박관열이. 그래, 박관열이죠. 5.18 이후 광주 학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분신하거나 투신해 숨진 열사들의 유족들을 광주로 초청해 위로하는 행사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망월 묘역과 국립묘지를 둘러보며 자녀들이 왜 광주와 광주 시민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했는지를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이런 사건이 됐지 않습니까? 발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 열사들이 나왔다 이거요. 예, 그 정신에서. 그리고 그 열사들이 있기에 5.18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위상을 예, 됐어요. 그렇죠. 이번 행사는 지난해 광주 MBC 5.18 특집 다큐멘터리와 포털사이트 다음의 스토리 펀딩,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를 통해 열사들의 사연을 알게 된 네티즌들이 모아준 성금으로 성사됐습니다. 광주시도 광주를 위해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간의 소홀함 그리고 여러 부모님들의 마음에 광주의 역사 그리고 150만의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큰 절이나마 제가 올려야 마음이 조금 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자녀를 보낸 이후 30년 넘도록 간직했던 슬픔과 한을 뒤늦게나마 조금이나마 누기는 시간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요즘 기아 야구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강력한 선발진과 강한 타선의 응집력이 선두 질주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천적 두산과 넥센을 따돌리고 5연승 행진과 함께 올 시즌 10승 고지를 가장 먼저 밟았습니다. 시즌 전적 11승 3패, 2위와 두 게임 차고 개막 이후 5연속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초반 선두의 원동력은 당연 선발 투수진. 헥터와 패딩, 양현종으로 이어지는 선발진이 리그 최강인 데다 임기영도 두 게임 연속 제 몫을 해냈습니다. 11승 가운데 8승을 선발이 책임졌고 평균 자책점이 2.30으로 리그 1위입니다. 타선의 응집력도 선두 비결입니다. 팀 타율은 2할 6푼 6리로 중위권이지만 득점권 타율은 2할 9푼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강했습니다. 특히 올 시즌 최영우가 가세하면서 타선의 무게감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나지원과 안치홍 등 뒤를 바치는 타자들은 최영우 후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서 볼을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민식의 가세로 안정된 포수진, 견고해진 센터라인도 기아 선두 수성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원 투수 등 뒷문 불안이 걱정이지만 기아는 쉽게 역전패를 허용하지 않는 등 탄탄한 팀워크로 시즌 초반 기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장 1차 공모에 탈락한 인사들이 재공모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재공모 절차를 거쳐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로 김성호 현 비상임이사를 선정하고 도시공사 사장 후보로는 박중배 산업인력공단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1차 공모 때도 지원했다가 탈락한 인사들이어서 선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 해고를 불러오는 일방적인 공개 채용에 반대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이 광주시교육청 출입을 봉쇄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돌봄교사와 민주노총 관계자 등은 오늘 오전 광주시교육청 본관 출입구를 점거해 직원들이 오전 10시까지 출근을 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초등 돌봄교사 공채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인사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대학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라며 앞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3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지원해오고 있고 올해는 조선대를 포함해 6개 대학을 지원하는 등 최장 6년 동안 연평균 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